안녕하세요. 귀여운 것들을 덕질하는 키덜트 비니예요. 오늘은 여기에 있는 이 박스를 개봉해 볼 건데요. 왼쪽에 있는 요 트롤 피규어를 지난번에 리뷰했었는데요. 요거 나머지 디자인을 모두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원래 피규어 종류가 6개거든요. 요거를 바로 꺼내보고 하나씩 리뷰를 해볼게요. 짜란! 이렇게 모두 꺼내봤고요. 지금 얘네들을 꺼내면서 확인해봤는데 짠! 이렇게 이 패키지 안에 여기에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제 거 이 타이니 다이아몬드에서는 스티커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수용이랑 수출용이랑 좀 다른 건지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꺼냈던 게 불량인가 싶어서 나머지 하나도 확인해봤는데 제 거에는 스티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존에서 구매한 거에는 스티커가 들어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차례대로 파피 스티커, 브랜치 스티커, 쿠퍼 스티커, 라커 파피 스티커, 바브 스티커입니다. 이런 깨알 같은 귀여운 스티커도 들어있는데 GS 편의점 냉장고 이벤트로 받은 이거에는 없었네요. 조금 아쉽고요. 그러면 하나씩 자세히 보여드리고 뒤를 이렇게 열면은 건전지를 넣어서 불이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란! 첫 번째는 파피입니다. 테두리 부분이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앞면에는 뭔가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센서로 알고 있어요. 건전지를 넣고 요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은 여기 불이 들어오는 그런 원리고요. 머리를 묶고 있는 이번 트롤2의 파피 모습이고요. 얼굴이랑 옷까지. 원래 옷에 패턴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구현해내지 못한 것 같아요. 조그만 사이즈라 그런 건지 그렇고 이게 이 피규어가 움직이거나 그런 디테일은 없어서 그냥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옆면에 보시면 이렇게 조명이 조금씩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뒷면은 모두 동일하게 건전지를 넣는 것과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피. 짜란! 다음은 브랜치입니다. 브랜치도 똑같이 이렇게 블링블링한 테두리가 들어가 있고요. 머리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눈도 엄청 도색이 잘 되어 있고요. 여기에 조금 미스가 나긴 했는데 그래도 얼굴이 말끔하게 나온 것 같아요. 포즈도 너무 귀엽죠? 뭐야 이 앙증맞은 포즈. 손이랑 발끝 너무 귀엽다. 이렇게 브랜치입니다. 다음은 라커 파피입니다. 신나게 소리를 지르는 듯한 파피입니다. 옷에 보시면 이 해골 버클까지 엄청 디테일한 것 같아요. 발목에 있는 이런 것도 그리고 여기 귀걸이까지 이렇게 있네요. 머리띠도 있고 파피 같은 경우는 이빨이랑 이런 데 도색 미스 없이 아주 깔끔하게 왔습니다. 귀여워. 다음은 락트롤 바브입니다. 이렇게 익살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고요. 기타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오, 망사 스타킹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근데 뒷면이라고 해야 되나? 뒷면은 도색이 아예 안 돼 있는 조금 아쉬운 디테일이고요. 그리고 제 바브는 조금 도색 미스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은 엄청 만족스러워요. 이게 지금 다 $9.99 한국 돈으로 12,000원 정도거든요. 작동도 되는 그런 장난감이기 때문에 가격 대비 굉장히 만족스러운 퀄리티입니다. 이렇게 바브였습니다. 다음은 쿠퍼. 쿠퍼도 오, 도색 미스 전혀 없이 깔끔한 아이가 왔습니다. 아, 귀여워. 이 모자도 영화 보면은 어머머, 살짝 움직인다. 아예 딱딱하진 않네요. 이 모자도 그렇고 여기 도색이 조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앞면에서만 보이는 피규어다 보니까 뒷면의 도색이 깔끔하진 않아요. 근데 뭐 이렇게 보일 거니까 어차피. 그리고 쿠퍼는 뒤에 배경에 하트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귀엽죠? 마지막으로 타이니 다이아몬드. 타이니 다이아몬드는 가이 다이아몬드의 아들이죠?
여기 이렇게 배경에 다이아몬드가 그려져 있고 이 스피커 위에 올라가 있는 타이니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리고 별다른 디테일은 없습니다. 이게 끝.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아이들 모두 건전지를 모두 넣어서 어떻게 작동되는지까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AAA 건전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구매해 왔습니다. 그러면 조립 다 해서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화면상에는 별다르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지만 보시면 짜란! 지금 밝아서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각각 조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피규어들을 연결시켜 줄수 있어요. 아까는 일일이 다 보여드리느라 연결을 안 했었는데 이렇게 홈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끼워주면은 진열할 때 훨씬 수월하겠죠. 그리고 이게 바닥에다 내려놓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진열을 했는데 대각선으로도 끼워줄 수 있어요. 짜란! 이렇게 모두 연결해봤고요. 자, 이제 다시 불을 켜봅시다. 이렇게 불을 켤수 있고요. 지금 여기가 밝아서 잘안 보이니까 어둡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오, 오, 오. 오잉?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브렌치 씨? 저기요. 이게 어두운 상태에서는 빛은 잘 보이지만 센서가 잘 작동을 안 하네요. 장단점이 있네요. 그리고 저 타이니 다이아몬드는 고장난 것 같아요. 계속 불이 들어와요. 근데 타이니 다이아몬드는 이 뒤에 이게 엄청 예쁜데? 나머지 애들은 왜 저렇게까지 박지 않을까요? 이거 봐요. 박지 않죠. 이것도 이쁘다. 이거 봐, 이거 봐. 쟤는 가만히 있어도 계속 불이 들어와요. 뭔가 고장났나 봐. 얘도 센서가 예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보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트롤 피규어를 개봉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